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이 있는 전자담배를 피면서 안심을 한다는 건 굉장히 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남들보다 건강을 빨리 망치고 싶다면 담배를 계속 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원장 서홍관입니다. 그 예전에는 담배에 무슨 막 도리어 담배 회사들이 아주 예쁜 디자인을 해가지고 담배를 아주 매력적인 상품으로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담배 경고 문구를 미국에서 넣기 시작했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고요. 그래가지고 캐나다에서 담배갑에다가 사진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폐암 사진, 뭐 후두암 사진 이런 것들을 넣으면서 이제 넣으니까 훨씬 더 실감이 났던 거죠. 그 외국의 사례들을 보고 우리도 담배갑에다가 경고 그림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회에 가서 열심히 그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국회의원분들이 그걸 도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도입을 안 하나 했더니 담배 회사가 그 국회의원들을 계속 후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할 수 없이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앞에서 피켓 들고 담배갑에다가 경고 그림을 넣어라. 도입하는 데까지 13년이 걸렸고요. 물론 흡연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경고 그림이 붙어 있어도 나는 안 끊는다.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예전에 담배갑하고 비교한다면 그 담배 회사에서 예쁘게 디자인해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흡연자들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폐암 사진, 후두암 사진이 있으니까 이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것을 더 이상 자랑스럽고 멋있게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된 거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요, 청소년들이 담배를 처음 흡연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게 너무 끔찍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시작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중독이 된 흡연자들이 그 그림 때문에 담배를 끊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흡연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볼 때 이렇게 끔찍한 일을 내가 겪을 수 있다니 하고 담배를 시작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흡연자들이 지금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담배를 못 끊냐면 중독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독이 뭐냐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는 니코틴 중독이고요. 니코틴 농도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담배를 피운 지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날수록 고통스러운 겁니다. 금단 증상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막 불안, 초조, 짜증이 막 높아져가지고 담배를 다시 피지 않을 수 없는 충동을 느끼는 거고, 또 하나가 바로 정신적 중독입니다. 정신적 중독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료하거나 이럴 때 담배를 피우는 이 정신적 의존이 또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겨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자담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있고요. 그것은 이제 그 액체로 된 것을 가열을 해가지고 그 기화시켜서 그 기체를 마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권련형 전자담배가 있는데 그건 담배와가 똑같은 것인데 다만 불만 안 붙일 뿐이에요. 불만 안 붙이고 대신 배터리를 통해서 가열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화시켜서 그 기체를 마시는 거예요. 원래 담배, 기존 담배를 해로움을 100으로 보면 이 권련형 전자담배는 약 60 정도의 해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덜 해롭다고 볼 수가 있겠죠. 흡연자 일부는 제가 이렇게 이 전자담배가 원래 담배보다도 좀 덜 해롭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거봐 역시 전자담배는 덜 해로워, 내가 역시 잘 선택했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담배를 아예 끊어버리면은 해로움이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덜 해로운 담배, 그러니까 여전히 해로운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이 있는 전자담배를 피면서 안심을 한다는 건 굉장히 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그건 마치 독약을 마시면서 거기에 물을 타서 마시면서 야 이건 물로 탔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 라고 언제나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흡연자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담배를 피움으로써 내 건강이 얼마나 해로워지는지를 다 알 수 있고,
또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주로 가족일 텐데요. 그 사람들이 왜 자기가 담배 끊기를 원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의지만으로 담배를 끊지 못하면 약물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담배 끊는 약들이 있고 특히 먹는 금연약이 있고 니코틴 패치가 있어요. 담배 끊는 약들을 도움을 받아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말 그 잘된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약 6천 내지 7천 개의 병원에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금연 클리닉에 가면은 그 약을 처방을 해주는데요. 이게 놀랍게도 무료입니다. 3개월간 무료로 하고 있고 만약에 실패하면 3개월을 더 연장해주고 또 실패하면 3개월을 또 연장해줍니다. 진료비도 무료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흡연자분들이 담배를 피면서 자기 수입보다도 훨씬 많은 세금을 내고 평생을 살아왔어요. 이제 국가가 주는 이 혜택을 여러분의 그동안 냈던 세금으로 꼭 찾아가셔야 될 때입니다. 간접흡연 피해라는 것은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옆 사람이 피는 담배 연기 때문에 그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을 마시게 되는 행위죠. 그래서 이 간접흡연이야말로 그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을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그 해로움의 크기는 사실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같은 공간에 있을 때 그 공간에 얼마나 노출이 같이 되어 있는지, 그 공간이 얼마나 큰지, 흡연자가 그 안에서 몇 개 비를 피웠는지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러나 그 피해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피해자가 아동이고 여성이라면 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담배를 피면 일단 문제가요, 암을 일으키는데 사람들은 주로 폐암만 생각하잖아요. 거의 30개의 암을 일으켜요. 폐에 가면은요, 폐에서 바로 혈액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심장에서 펌핑을 하거든요. 그러면 온몸에 담배의 그 독성물질과 발암물질이 온몸에 퍼집니다. 그래서 30여 종류의 암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폐에 담배 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폐가 망가져요. 그래서 COPD라고 해서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이라는 병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헐떡이게 되는 거죠. 이 폐가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담배를 많이 핀 사람들은 다 이 COPD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언제 걸리냐는 시간만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요, 암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담배 연기가. 그래서 그 혈관 중에서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혈관이 어디죠? 뇌혈관하고 심장혈관이에요. 심장혈관이 막히면 사망이고요. 뇌혈관이 막히면 중풍에 걸리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가장 남들보다 건강을 빨리 망치고 싶다면 담배를 계속 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흡연자 여러분이 담배를 안 끊고 계속 피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가장 좋아합니까? 주변 친구들일까요? 가족일까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담배 회사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건강을 망쳐가면서 우리 제품을 사서 열심히 우리에게 이득을 주고 있으니까요. 자기가 흡연자가 담배를 계속 필 때 그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죠? 결국은 건강을 망칠 자기 자신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담배를 계속 필 때 가장 슬퍼할 사람이 누군가요? 그것은 자기 가족입니다. 흡연자 여러분들이 지금 결정할 것은 담배 회사를 위해서 계속 담배를 피울 것인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원하는 일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